우리 그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우리 북한 김정은 아저씨가 열심히 무슨 남한 침투훈련하고 막 이러고 있다며, 막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며, 미사일을 쏘네 마네 이러고 있고,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저 조교 아저씨가 열심히 긴장하고 있어. 곧 군대를 가. 선생님 전쟁 나면 어떡하죠?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 보니까는. 뭐 죽어야지 어떻게 해, 그지? 너희가 막아야 돼 이제? 선생님 드디어 예비군이 이제 끝났어? 간절하게 바랬어. 예비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. 간절히.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에 예비군을 갔을 때는, 그러니까 예비군을 가잖아? 그러면 전쟁이 나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줘 가면은.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만 해도 이제 학교 근처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니까, 그래서 그때 받을 때는 이게 알려주더라고. 전쟁이 나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서초 쪽이었는데, 서초에서 예비군 훈련 받는데, 서초 예비군은 너무 좋은 게 치안 담당이야. 치안 담당이고, 이그 모든 우리 이제 여기 국민들이 이제 대피를 할거 아니야. 피난을 가면 피난하는 걸 치안을 담당하고,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난 내려가잖아? 그럼 뒤에 따라간다야. 너무 좋지 않아? 제일 좋은 거 같이 피난 가면 돼. 죽을 일이 별로 없어 보여, 보니까. 같이 피난 가면 돼. 오, 좋다라고 했어. 근데 문제가, 선생님이 이러다가 이제 학창시절 끝나고 이제 결혼을 했어. 결혼해서. 하필이면 결혼을 해서 간 데가 의정부야. 선생님도 의정부가 어딘지도 몰랐어. 그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.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갔어. 이사를 갔어. 이사 가니까 예비군 편제가 바뀌었어. 의정부 예비군이 됐어. 야, 의정부 하면 뭐가 떠올라? 맨날 부대찌개래. 부대찌개 말고. 의정부 하면. 야, 우리 한국 지리 기본적인 건 배우잖아. 지리에서 뭐라고 배워? 무슨 도시야? 군사도시라고 배우지 않아? 군사도시야. 군사도시인 걸간 거야? 처음 가봤어? 처음 갔더니, 아니, 군사도시는 이유가 있더라고, 보니까.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많고 부대들이 많아. 왜인지 몰랐지. 딱 갔어. 처음 예비군 딱 나갔더니, 그 아저씨 이제 그 우리 그 앞에 조교가 이제 교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자, 전쟁이 나면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처음에 그러는 거야. 자, 우리 의정부 예비군들은 전쟁이 나면 의정부를 지킨대. 뭐 거기까지는 좋아. 뭐 지킬 수 있잖아, 그렇지? 그뭐 사람들이 뭐 약간 술렁술렁해. 근데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었어.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, 전쟁이 딱 발발하면 여기 위에 38선이 있잖아. 여기 의정부에 있던 모든 미군 부대와 국군들이 전부 다 전방을 막으러 올라간대. 전부 다. 그리고 예비군만으로 의정부를 막는데. 어머,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해. 아니, 그 술렁술렁한 이유가 너희가 군대를 갔다 오면 이해를 갈 거야. 이게 예비군들은 군대가 아니야. 그냥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잖아?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막장이 돼. 그냥 아무 데나 들어눕고. 예비군 훈련은 가끔 보지 않아? 사람들 막다 들어눕고, 그냥 총 질질 끌고 가고. 그리고 모든 총기들이나 이런 것들, 모든 물자들이 당연히 국군 먼저 가고, 그냥 거의 폐기물들이 와. 그총 한번 쏴보잖아? 한 반절이 안 나가. 안 나가는 총들이야. 근데 예비군만으로 막으래. 그런데 그래도 거기까지 괜찮아. 뭐 위에서 막아줄 거니까. 술렁술렁 조금 했어?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대박인 거야. 아주 중요한 요충지래. 예전에 6.25 때 북한군이 세 갈래 길로 내려왔고, 그리고 이쪽 길, 이쪽 길, 여기를 내려왔대. 엄청난 격전지였고,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. 그걸 우리 보고 우리끼리 막으라는 거야. 이 말이 되는 거야?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. 이거 미친 거 아니냐?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냐?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. 간절히 빌었어. 빨리 예비군 끝나게 해주세요. 그러고서 끝났어, 이제.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드디어 끝났어. 잘 지켜? 다 지켜야 돼. 그러니까 이런 좀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. 이게 당연히 군대 가기 싫지, 그잖아, 그지? 누구나 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자꾸 예외 사항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나 하는 거면 그냥 버티면 돼. 남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라는 생각 가져야 돼. 수험생활 똑같은 거고. 나만 힘든 게 아니야. 다 힘든 거잖아, 그지? 누구나 힘든데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든 좀 빠져볼까 아니면 뭐 할까 좀 이러지 말고. 그지? 그냥 그러면 지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. 그지? 잘 지켜?